오케이. 제우 요새 필 받았어. 47 통문장 할 차례네요. 오케이. 봅시다. 셔플 풀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Let's make a salad. Let's make a salad. Let's make a salad. 오케이. Let's 뒤에 무슨 시 오고? Does? Let's 뒤에 무슨 시 오고? 하다시? 하다시가 오고. 그래서 Let's 뒤에 뭐뭐 하다란 말이 오면 무슨 뜻이 된다? 우리 뭐뭐 하자라고 뭐 할 때 쓰는 거다. 제안. 제안할 때 쓰는 거라 했죠. Let's 뒤에 make 왔으니까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샐러드 만들자 했으니까 샐러드 만들려면 샐러드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다음 문장이 What goes into a salad? 그렇죠. What goes into a salad? What goes into a salad?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은 뭐뭐가 있었더라? 첫 번째, 비동사. am, is, are가 사용되는 문장. 두 번째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가는데, 하다시는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가는 경우와 does가 들어가는 경우 됐습니까? 나중에 과거 시제를 배울 때는 did가 들어가는 것도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시? 양념 시가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뒤에 무슨 시 오는 거? 하다가 오는 거 됐습니까? 그 중에서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고 그 다음에 하다시는 두 더즈 중에서 뭐가 들어간 경우? 더즈. 그렇죠. 다음번에 선생님이 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물어보면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아 이거는 비동사예요. 아 이건 하다시인데 두예요. 하다시인데 더즈예요. 뭐 여기에 will이나 can 같은 게 보이면 어 양념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go라는 하다시 썼어요. 그럼 계속해서 This is green lettuce. 그렇죠. This is green lettuce. This is green lettuce.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어떨 때 쓰고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 하고 같은 방식으로 쓴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란 말이나 이것이란 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하고 자, 이 문장 누가 이것은 뭐다? 초록색 양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예, 보입니까? 네. 그러면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인 뭐? 비동사 이외에 뭐도 있고 하다시 두 더즈 그 다음에 양념시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이 들어간 문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얘는 비동사고요. 그 중에서도 비동사는 am이나 is나 are가 있는데 그 중에 is가 사용된 이유가 thi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자 그래서 이거 뭐 했냐 우리가 묻고 답하기 위해서 초록색 양상추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무엇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렇죠. What 한 다음에 this is를 묻는 바 하려니까 is this. 예, this 하면 is this 하는 순간 뭐 붙이고 싶어졌어? 물음표. 그렇죠. this is는 물음표 안 붙이고 싶죠. is this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That is orange carrot. 오케이. 자, 상추는 뭐 좀 모양이 딱딱해, 딱딱하지 않아, 상추는. 딱딱해요. 딱딱하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셀 수가 없고요. 당근은 셀 수 있나 없나?
당근 한 개, 당근 두 개 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있지. 그러니까 그냥 this, that is orange carrot 하면 안 되고요. 뭐 하나 더 써줘야 되는데. That is or, that is on. Orange carrot.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뭐 같은 뜻이고, one 한 개란 뜻이고, carrot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carrot은 당근이라는 이듬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당근 하나, 당근 두 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럼 당근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얘를 써줘야 돼. 네. 상추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애매해. 상추 막 이렇게 뭐 뜯어지면 한 개였던 게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하니까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란 뜻을 쓸 수가 없었어 아까. 네. 근데 얘는 당근은 오 당근 한 개, 당근 두 개 하니까 한 개란 뜻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that 나왔는데요. 안만 길어봤자 this. 아, 안만 길어봤자 this가 됩니까? 아니, day. day. 여러 개죠, 그렇죠? 여러 개죠.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it이죠. that은 어디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래. 그러니까 this하고 that은 느낌상 위치만 다르지 몇 개인 건 공통점이야. 한 개 있는 거. 그러니까 this도 안만 길어봤자 it. that도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 사용하는 것도 i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1번. 1번이 뭐였는데?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고 am, am is, are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썼고 is요. you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t과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 했냐 이게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만들어봤죠. 네.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렇죠. 아까랑 원리가 똑같죠. 네. what is that. 저건 뭐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셀 수 없는 거 또는 한 개만 들어간 재료를 얘기했기 때문에 this나 that을 썼는데요. 다음부터는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These are red tomatoes. These are red tomatoes. These are red tomatoes.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These. 세가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are 썼는데 그 이유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day. day니까 왜 day예요? 여럿이니까. 여럿이니까. 자, these는 어떨 때 쓴다?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러니까 day 그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일 땐 is지만 여러 개일 땐 day죠.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is가 아니고 day are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만들어봤냐?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만들어봤죠? 네. 이것들 뭐야?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These. 됐습니까? 네. Okay. these are 하면 마침표 are these 하니까 뭐 하고 싶어졌다? What are these? 그래서 이것들 뭐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또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hose are white onions. 그렇죠. those are white onions. 됐습니까? 자, 또 자, 세 가지 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또 뭐고 또 비동사고. 그러면 is가 아니고 뭐 am인 이유는 i가 아니니까 어차피 is가 아닌 이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아, 영 필요 없습니다. 아, 큰일 났네. they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네. 아, 밑으로 잘 나와. 일단 볼펜으로 좀 하세요. 아, 일단 아 저기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왜 도즈를 네.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느냐. 도즈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느낌의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 그러니까 또 데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뭐 만들어봤냐? 이거 만들어봤어요? 야.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What? Are those? Are those? 그래서 비동사 있는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비동사가 왔다 갔다 해요. 됐습니까? 네. 아까 전에 is this 했고요. is that 했고요. 그랬던 this is, that is 이릅니다. 아까 전에 these are 했는데 are these 했고요. are those 했더니 those are 라고 대답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Oops. Oops. 뭔가 안 들어가야 될 재료가 들어간 모양이죠? 네. 그래서 Not a little green worm. Little green worm. Not a little green worm. Little 같은 거 쓰기 좀 까다로운데 연습해 봤나요?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으로 다음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은 자, 프린트 집에서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린트가 있을 때도 있어요. 뒤에 1번이면 단어인데요. 뒤에 숫자가 2로 끝나면 다음은 프린트예요.